다음 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에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2주엔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더 목소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굴 목소리로. 네. 자 이번 주엔 어떤 소식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저번 주에도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오던 기본 계획이 마침내 고시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 계획이 고시된다.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기본 계획 고시라는 게 일종의 뭐 전체 계획, 뭐 어떤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해 주신 예. 대로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6일자로 이제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게 될 텐데요. 이 기본 계획은 사업의 근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제2공항 사업 부지에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와 같은 길이인 3,200m의 활주로를 조성하고요. 또 항공기 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눈여겨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총 사업비가 상당 수준 줄어들었어요. 이게 2015년 처음 제2공항에 대한 사업 계획이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4조 8,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6조 8,900억 원까지 무려 2조 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뭐 금리도 오르고 뭐 또 집가도 오르고 또 건설 자재값도 다 오르다 보니까 요거를 적용한 가격이었는데요. 이번 기본 계획 고시에서 예상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전체 사업을 2단계로 쪼개면서 사업비도 줄어든 건데요. 일단 1단계 사업에서 활주로와 유도로 또 계류장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2단계 확장 사업에서는 이후에 여객 수요를 고려하면서 뭐 이제 터미널을 늘릴 것인지 뭐 전면 시설이나 항공 산업 시설 같은 것들을 신설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본 계획 고시가 계속 늦춰진 것이 이 사업비 때문이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며 뭐 또 대구 신공항이며 이게 여러 가지 공항 건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부 차원에서도 막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항공 수요 측면에서 제주공항은 좀 일부 뭐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었던 것만큼 이 시설을 확장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제2공항 문제는 찬반 갈등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 계획 고시를 보는 방향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네. 사실 제주에 있어서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이 제2공항을 두고 이 찬성과 반대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본 계획 고시가 예정이 되자 곧바로 이 제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제각각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찬성단체를 대표하는 이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이 제2공항 사업이 제주 관광과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불러일으켜 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반면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반대단체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불과 1시간 간격으로 오후 2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집회에서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는 고시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 예정된 상황인데 앞으로 좀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됐으니 앞으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될 테고요. 또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사업 부지에 어떤 영향,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진행됩니다. 또 제주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쳐야 할 테고요. 이 토지 보상 절차까지 다 완료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 첫 사업을 뜰 수 있는 시기는 한 5년 후쯤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2공항 사업이 원체 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 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중심에서 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좀 잘해서 갈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고요. 또 우리 제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하죠. 이 제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더 보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에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이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이 사삼에 대한 설명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분량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사삼의 정의나 뭐 진압의 주체, 뭐 시기 같은 것들을 그간 설명이 좀 미비했었던 것들도 내용들이 보완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아니, 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 9종 중에 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집필한 교과서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 중에 기술된 것이 이 사상과 여순 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이라고 좀 표현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 밑바탕이 됐었던 사상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면서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주 4.3의 아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진상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교과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삼 사건이 이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서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이 교과서에 이 필수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채 5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이 후세에 이 사삼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유족들을 비롯해서 제주 사회가 그간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좀 이 4.3의 제대로 된 그 역사적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예, 이번 소식은 네. 좀 나름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이슈를 또 나중에라도 좀 불러올 수 있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사실 어느 때부턴가 이 제주도의 건강 지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전국 최하위권을 밑돌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비만율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걷기 실천율이나 네. 뭐 아니면 뭐 건강생활 실천율 이런 것들도 다 전국 16위에 돼 있고 반면에 비만율은 부동의 전국 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네. 있는. 전국 16위라고 하면 확 안 와닿고요. 꼴찌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꼴찌. 나 네.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걷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번 소식은 제주 도정이 직접 걷기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의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8일. 토요일이에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이렇게 큰 도로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북로에 네. 위치한 영화관이 있죠. 그 영화관에서 네네. 제주 문학관까지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네. 이 거리에 차량을 이 도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또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행사장에는 친환경 체험 부스나 또 플리마켓과 같은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연북로 자체가 굉장히 큰 도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차량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도로 통제가 뭐 왕복 차선을 다 통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연북로가 왕복 6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차선을 일단 전면 통제를 하고요. 1개 차선은 비상 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남겨놓겠다는 계획이기는 한데 아마 일반 차량들은 좀 통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거의 전면 통제가 되겠네요. 네네. 보통 차 없는 거리 우리가 떠올리면 조금 좁은 도로잖아요. 뭐 왕복 2차선 정도. 네. 근데 큰 도로에 산다니까 저는 조금 참신하고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뭐 한편에서는 뭐 좀 의문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분명히 좀 도입된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사실 이제 좀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한데 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퍼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시에서 시클로비아라는 행사가 있어요. 요게 모티브가 된 건데요. 이 시클로비아가 보고타시에서 매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마다 도로 126km의 차량을 전면 통제를 해서요. 여기를 보행자에게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루 평균 170만 명의 시민들이 이 시클로비아에 참여해서 걷기 문화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6%가량 감소시켰다는 이 분석도 나옵니다. 이 성공에 착안해서 미국의 뉴욕이나 또 LA, 뭐 멕시코 시티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아주 앞다퉈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행사가 잘 정착이 되면은 제주형 시클로비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모티브가 되는 또 행사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근데 이게 연북로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괜찮을까, 아니면 이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그 걱정은 네.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시끌시끌한 점이 있습니다. 이 행사 날짜가 9월 28일.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이 제주 시내권의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날짜를 발표한 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워낙 잘 알려졌다시피 이 연북로가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아무리 차량이 적은 주말 오전 시간이라 하더라도 혼잡한 도로를 이제 피할 길은 없을 테고요. 또 이 구간에 뭐 대형 식료품 매장이나 아니면 제주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또 장례식장도 있고 또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는 대형 버스가 드나드는 토산품점 여러 가지 상권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권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연북로를 행사 장소로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주 도정의 입장은 어떤 거였는데요? 예, 제주도는 일부 반발을 예상을 하면서도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의 건강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영훈 지사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논란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면서 좀 관계 부서의 각성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클로비아라는 개념을 일찍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도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사 소식에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 반면에 이 좋은 취지의 행사가 너무 좀 성급히 진행하려는 것 때문에 아주 괜한 불만을 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네. 행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도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좋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에서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